안녕하십니까. 문틀란TV입니다. 문 대통령의 검찰개혁 요구가 집요하게 계속되고 있어 그 속내를 둘러싼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은 이미 검찰개혁안을 7차례나 자체적으로 발표해 시행해 오고 있고 그 개혁안 내용들 대부분이 과거에 비해 획기적인 것들입니다. 또한 조국이 법무장관 재직 시절 내놓았던 검찰개혁안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압도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이 검찰을 향해 끊임없이 개혁안을 더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의 속내를 엿볼 수 있는 발언이 8일 반부패 정책협의회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는 상당한 수준을 이뤘다고 판단한다면서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인권과 민주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시스템을 정착시켜주기 바란다고 주문했습니다. 여기서 주목되는 부분은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는 상당한 수준을 이뤘다고 판단한다는 앞 대목입니다. 이 발언을 뒤집어 해석하면 문 정권이 검찰의 중립성을 상당히 보장해주고 있다는 의미도 됩니다. 그러니 검찰도 중립성을 보장해주고 있는 정권에 대해 뭔가를 보여달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은 그것에 대해 수사와 기소 과정의 인권과 민주성, 공정성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적폐청산 과정에서 문재인 정권이 반대편 인사들에 대해 보인 스탠스를 보면 인권이니 민주니 공정이니 하는 단어들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였다면 검찰이 7차례 내놓은 개혁안에 대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이상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국회에서 법으로 제정할 일이지 검찰에 요구할 일은 아닙니다. 결국 문재인의 이날 발언은 자신의 최측근들인 조국이나 유재수, 윤규군 등에 대한 검찰 수사에 불만을 표시하는 것으로밖에 달리 해석할 수 없습니다. 8.1 반부패 정책협의회 자리에서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윤석열 총장을 노려보며 검찰 개혁을 주문하던 문 대통령의 사진이 화제입니다. 조국에 대한 수사를 끌지 말고 조속히 마무리하든지 또는 조국의 아내와 동생까지 구속됐으니 조국에 대해선 불구속 기소하라는 주문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문재인의 발언을 너무 단순하게 순진하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조국은 이미 장관직을 떠나 현 정권과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단순히 조국이 걱정돼서 검찰을 향해 집요하게 검찰 개혁을 요구한다고 보는 것은 설득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문재인은 조국이 걱정돼서가 아니라 자신의 측근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자기 자신과 정권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인 해석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라도 수사를 빨리 끝내라는 말은 할 수가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 중단 지시를 내리는 것은 법령 위반이고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개혁이란 미사여구를 사용해서 사실상 수사 조기 종결을 우회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은 왜 수사가 늘어지는 것에 대해 초조감을 나타내는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는 조국은 물론 윤규군, 유재수 등까지 확대돼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가 결국 문재인 자신을 겨눌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데 대한 불안감의 발로일 수 있고 둘째는 검찰 수사가 길어지면서 차기 총선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불안감이 그 주요 이유라 할 수 있습니다. 차기 총선에서 패배하면 문 정권의 레임덕은 급속히 진행될 뿐만 아니라 문재인에 대한 탄핵 여론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전개된 수사 과정을 볼 때 수사가 길어지고 깊어질수록 그 칼끝은 문재인을 향하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시간에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조국 당시 민정수석한 때까지 보고가 됐던 유재수 비위 의혹 감찰 중단 사건은 조국과 유재수가 상호 일면식도 없는 관계라는 점에서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함께 근무했던 문재인에게 의혹의 시선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윤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버닝썬 사건 때 윤규군에 대해 거의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윤석열 총장 들어서 그의 뇌물자가 드러나 바로 구속됐습니다. 이런 상황이 민감정 경찰청장 선에서 사건 무마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민감정이
자기 목이 날아갈 것을 감수하고 범죄 혐의자인 윤국은 존경을 일부러 감쌀 이유가 없습니다. 결국 윤기군이 속해 있던 청와대의 조국과의 관계, 또 그의 참여정부 재직 이력 등이 외압으로 작용했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인 해석입니다. 또 하나 문재인을 초조하게 만드는 것은 검찰의 수사가 길어지면서 차기 총선에 미칠 악영향입니다. 정경심에 대한 1심 재판 결과는 아마도 내년 총선 한 달 전쯤에 나올 수 있고, 조국에 대한 1심 재판 결과는 아내보다 늦게 기소될 경우 내년 총선에 임박해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총선 전에 조국과 정경심 그리고 윤기군 등에 대해 1심 유죄가 내려지게 되면 조국 사태는 언론에 다시 집중 보도될 수밖에 없고, 여권 총선에 치명적인 악재가 덧붙여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진행 중인 조국 사태 수사는 윤 총장은 물론 검찰 전체의 운명과도 깊이 연결된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재인은 반부패 정책 협의회에서 윤석열 총장이 아닌 다른 어느 누가 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켜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문재인의 이 자가당착적인 주장은 결국 윤석열에 대한 강한 불만이 서려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은 큰 실수를 한 겁니다. 문재인이 검찰개혁 관련의 한 주문은 사실상 윤석열에게 압력성 청탁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윤석열 총장을 면전에서 깎아내리는 듯한 발언까지 했습니다. 문재인은 윤석열을 굴복시키려 했지만 오히려 양자관계는 가까워지려와 가까워질 수 없는 대척관계가 됐습니다. 문 정권의 속내를 완전히 파악한 윤석열 검찰은 앞으로 죽기를 각오하고 문 정권의 권력 비리 부패를 더욱 철저히 파헤쳐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불투단 TV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방송 공유는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